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유영하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원나투님 오늘 제일 처음 들어오셨네요. 강물님, 또 사랑디엔 이별님, 네 보라님, 보라님 오늘 좀 늦으셨습니다. 채움님, 12입니까? 테디 12남매마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네. 김춘옥님, 김기환님, 네, 조빵이님, 박선자님, 네, 사라소님, 알로에님, 긍정힘, 네, 반가 이종희님, 네, 감사합니다. 긍정희님, 네, 항상 응원하신답니다. 이종희님, 동혜루님, 네, 윰, 집안 싸움이 기회다. 융단 폭격해서 조작할 시간 주지 말고 총 공세합시다. 네, 어디 전투에 나오신 분 같습니다. 네. 하하호호님, 초코라떼님, 김미소 집사님, 황금알님, 미니 안녕하세요. 이경태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경태님이 모두 반갑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심 또한 국민을 폄훼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 네. 오케이 케이님, 범님, 김미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바로 대중민주주의를 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어제 야3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드디어 탄핵 소추가 이제 아마 72시간 이내니까요. 아마 내일입니까? 수요일 날 아마 국회 본회의에 발의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고입니다만 내일 수요일 날은 우리 박범계 전 장관, 현재 이 윤석열 탄핵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박범계 전 장관께서 지금 내일 우리 출연하시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모레는 또 우리 힘리학 김태영 소장님도 나오십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커멘트 뉴스 이상민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도국의 성혜영 외신 기자의 월드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경의 시사청담, 또 이진동 기자, 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이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해 왔습니다. 이진동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어떻게 이 현, 지금 나타난 현안 문제를 분석할 것인가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와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기본소득당 입장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본소득당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이 전국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본소득당의 공동대표를 매주 화요일마다 모시고 있는데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 탄핵 그 소추안도 같이 했죠. 같이 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문제도 함께 기본소득당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야3당이 움직여 나가는데 기본소득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도 이제 서서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도 요즘에 와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3당이 함께해야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공동 대응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공동대표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댓글창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장 PD의 시의적절에서 저희들이 좋은 댓글들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혜영 기자 출연하기 전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민 탄핵 소추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장관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굉장히 엄중한 일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뭐 정쟁이다, 아니면 야당이 뭐 반발한다, 아니면 뭐그 여당의 뭐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보니까 이상민 장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우리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고
또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장관을 탄핵한다. 그것도 압도적 아마 수요일 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엄청난 일이죠. 윤석열 정권이 정신 차리라는 거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가 행정부가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하라는 목소리고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모면하라는 이 윤석열 정권의 집권층들, 단순하게 행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언론과 검찰, 이런 집권 카르텔에 대한 국회의 단죄다. 바로 국민의 단죄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면하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인 것입니다. 특히 측근이다 그래서 말이죠. 뭐 고등학교 후배라든가요. 하여튼 측근 감싸기. 국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 정치 그리고 자신들의 카르텔 정치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바로 응징이다. 물론 내일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응징이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인생 이상민 탄핵 소추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비판 역할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이전에 180석이나 선출했는데 민주당 뭐 했느냐 도대체. 그래서 정권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뺏길 정권이 아닌데 뺏겼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견제와 비판의 역할 그리고 개혁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것이다. 이러한 개혁진영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능으로서의 국회 역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될 것이고요. 저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더욱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의 욕구와 요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정치권을 저희들이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담당자들이 국회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관들 조심해야 됩니다. 수치죠. 탄핵당하면. 집안의 수치입니다. 예? 대대로 수치예요. 다 기록에 남는 거고 역사에 남는 결과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결단은 국민의 요구 수용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모바일에서 투표를 했다고 그러죠. 어제 이성만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압도적 다수가 거의 반대가 없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 정도가 좀 우려하는 그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상민 탄핵에 찬성하게 됐다. 역풍이다, 우려다, 수박이다 이런 말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박 없애야죠. 이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전사가 돼서 국회에서 또 거리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십이 제고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윤석열의 정당 민주주의 파괴 공작.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제 저녁 뉴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당비 300만 원 내서 1년에 연간 3,600만 원 내는데 왜 당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느냐.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돈 많이 내면 더 많은 말씀하실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 투표권이 한 표잖아요. 돈만 부자들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10표, 20표 가져야 됩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얘기죠, 도대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플러스 정부라고 그러죠. 예? 아예
국민의힘에 그렇게 당무 개입, 그것도 어떤 당무 개입입니까, 여러분? 당내 경선에 대한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노골적인 자기 사람 안치기. 정당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아,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사라단체. 극우 인사들을 안치기 위해서 급급하다. 이제 정당도. 이준석, 말 안 듣는 이준석. 반대파인 유승민. 또 나경원, 이제는 안철수까지. 우리가 뭐 안철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0.7%인가요? 그거 안철수 덕분에 된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토론하고 밤중에 같이 모여서 작당해왔고 후보 단일화 해서 그래서 0.7%로 된 1등 공신 아니에요? 그쪽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제하고 안철수는 당대표 할 사람이 아니다. 윤한연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윤핵관 얘기 하지 말아라. 아,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결국 자신의 꼭두각시를 대표로 세우겠다. 이러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눈치도 안 보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맞다. 아, 그럼 딴 데 가서 하시죠, 그냥. 예? 검찰총장 계속 하시죠. 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왜 대통령에 출마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네?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칼날을 춤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카르텔들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집권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진짜 아무 눈치도 안 보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핵관을 내세웠습니다. 윤핵관 뒤에 숨었어요. 윤핵관에 힘 실어줘서 윤핵관은 얘기는 절대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정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치적 경쟁도 말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 과정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무도한 정당 정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내놓고 배제하고 몰아내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정치 행태다. 결국 정당 정치의 파괴는 국회까지도 파괴됩니다. 국회에서 설득과 협상이 되겠습니까? 야당과 타협하겠습니까? 다양한 의사를 국회에서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그 안에서 소화하고 입법하고 그것이 국회의 기능입니다. 국회가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을 국회에서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조정하고 협력하고 보수층 또 얼마나 사회가 다양합니까? 각계각층의 의견들, 각 세대들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협력해서 입법화하고 국회에서 조정해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때 없어졌어야 할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니네들 없어져라. 그래서 탄핵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탄핵한 것이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을 심판한 것입니다. 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없어져야 할 정당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여서 다시 회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철저하게 없어졌어야 될 정치인들, 인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검찰 집단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당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그리고 검찰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하게, 무례하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래도 보수정당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뭐 박정희부터 해서 쫙 해서 말이죠. 바로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승자박이다. 없어졌어야 할 정당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성찰하고 합리적 보수로 재탄생한 것이 아니라 검찰 집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이 대권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당이고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정당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고 우리가 우리 대중들의 힘으로 대중민주주의 힘으로 이 당은 없애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 독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코멘트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혜영 기자 보도국의 성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22개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조사에 발표하는 이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인데요. 네. 네.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23%, 모름 또는 무응답은 9%, 부정평가는 68%였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윤석열은 긍정평가 23%, 무응답 비율 7%, 이 부정평가 70%로 꼴찌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꼴찌 또 기록했군요. 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예,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1-2% 의 미세한 차이로 지지율 순위가 소폭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변화가 적은 만큼 순위 변동도 꼴찌에서 1-2단계를 상승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의 비율 또한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혜영 기자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에서 모닝 컨설턴트의 조사 결과죠. 국내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1년 동안 꼴찌 됐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꼴찌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와 꼴찌를 전 세계 정상 22개 정상 중에서 꼴찌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성 기자.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순위에서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8단계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네, 올해 2월 1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2022년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EIU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06년부터 전 세계 165개국을 대상으로 5가지의 카테고리,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네. 정치 참여, 네. 네, 정치 문화, 네. 시민 자유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제대로 되는 평가죠, 상당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 뒤 2021년에는 7단계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후 1년 만에 8단계나 하락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도자와 민주주의 역할에 대한 이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치 문화 부분에서 이 지난해보다 1.25점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EUI는 이 한국과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한국의 경우 이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지속된 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 이제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듯한 해석을 하는 행태가 이 정치 영역에서 합의와 양보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정책 입안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합의점을 찾아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상대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데 이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했고 이러한 대립 정치가 시민들의 민주 정치에 대한 꿈을 깨뜨리고 이 공직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시민들이 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이 자유로운 군부 지도자나 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성혜원 기자가 과연 외부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를 평가하느냐. 2021년에는 7단계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8단계라 1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8단계나 하락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정치가 없다라는 거죠. 정치의 실종시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해야 될 정치를 통해서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정치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탄생 1년 만에. 제가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성 기자,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윤석열 취임 후 한국 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자 추가로 전해주실 부분이 있죠? 네, 네 예, 추가로 전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네. 네,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중요한 조사네요. 네. 네, 네, EUI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완전한 민주주의 순위에서 이 상위권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비율은 이 고작 8%에 불과했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비율은 37.3%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인 이 45.3%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이제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었는데요. 이 비율은 이 17.9%였고 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36.9%는 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비율은 특히 이 중국과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이 40%에 가까운 인구가 또한 비민주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트 권위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절약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이 북유럽 사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쪽이 가장 민주주의가 만개한 국가로 꼽고 있군요. 이쪽 나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쪽에서는 이 국민의 삶, 대중의 생활이 상당히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역할이다. 자, 성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주요한 외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현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혜영 기자의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는데요. 예. 민주주의가 그날도 완전한 민주주의 하여튼 그런 걸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예, 예.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가 예. 북유럽이네요. 역시요. 덴마크라든가 못 들으셨구나. 예, 예. 덴마크라든가 예.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데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무래도 예, 그 예, 나라들이 북유럽이나 예, 예. 북유럽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예, 스웨덴, 예. 아이슬란드, 덴마크. 예. 이쪽 국민 삶의 질이 제일 높잖아요. 아, 그렇죠. 행복도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죠. 제가 네. 이따 에너지 얘기할 때 노르웨이 얘기 할 텐데요. 아, 그래요? 진짜 저희가 북유럽을 뭐 복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무섭게 봐야 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주주의 수준도 높고 네. 그런 데가 삶의 질과 행복도도 높고 국가 전략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고 놓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또 슬프죠, 뭐 아침부터.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국민의 삶의 질이다. 이런 예. 거를 이 예에서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민주주의와 삶의 질, 민주주의와 행복은 뭐 아주 명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 안 하시잖아요. 네. 뭐 거기서 이미 우리 민주주의가 네.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죠. 뭐 정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국민의 행복. 그렇죠. 전에는 뭐 행복 국가 이런 얘기 박근혜 때도 행복 국가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뭐 행복 국가 그런 것도 없어. 뭐 발언은 옛날에 잠깐 행복 이렇게 했는데 했어요? 예. 근데 그건 뭐 수사죠. 뭐 말 그대로 아. 국민 행복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아. 말이 뭐 예. 네. 오늘 이재경 박사님의 시사청담. 제일 먼저 준비하신 내용이 역시 이거 국민의 생활의 문제네요. 예. 물가, 예. 민생, 예. 경제, 예. 얘기해 주시죠. 춥다. 예,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추워. 예. 저도 어제 사실은 그 저희 도시가스 요금 네. 아, 예.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보고 예,
뭐 그냥 예 우리 저 방송 출연한 네. 돈 다 모아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저도. 아이고 예 그렇게 얼마 드리지도 못하는. 예 엄청 따뜻하게 보낸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 예, 간신히 그냥 안 터질 왜 터지면 안 되잖아요 보일러 그 정도만 유지했던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뭐 택시 요금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고 근데 뭐니 뭐니 할 때는 물가, 네. 연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게 제일 큰 이유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아이 뭐 또 탈원전이더라고요. 이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전정부, 뭐만 하면 탈원전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실제로 탈원전은 뭐 된 것도 없고 네. 실상 지금 왜 이렇게 요금이 올랐는지를 보니까 네. 2021년 1월, 그러니까 재작년 1월이네요. 네. 재작년 1월 대비 2022년 말 이 요금을 보니까 네. 도시가스가,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요금이 한 84%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두 배 뛴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가격이 이제 급등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지금은 하여간 뭐니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죠. 이 전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네. 러시아가 엄청나게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자원 부국이잖아요. 네, 네. 저희도 사실 과거에 네. 그 러시아 가스를 이제 북한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옛날에 논의를 했을 그렇죠. 정도로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여간 원유라든지 예. 가스라든지 이런 부국인데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특히 유럽이 네. 러시아에 많이 자원이 의존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기억나시겠지만 수시로 유럽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밸브 잠궈요. 잠궈버렸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럽 국가들도 보통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하신 뭐 독일 이런 국가들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스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대응들,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천연가스 맨날 LNG 뭐 예를 들면 도시가스 얘기만 하지만 또 하나 잘 보시는 게 등유도 잘 보셔야 됩니다. 등유. 아. 예. 저희가 뭐 지금은 웬만해서는 다 도시가스 쓰기가 편하지만 그렇죠. 예. 기억 안 나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등유 예. 모여서 그냥 배달하고 예. 와 배달 안 해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서 가지고 예. 저 학교 다닐 때 겨울에 주유소 가가지고 등유 받아가지고 맞아요. 예. 예. 저희 집이 5층 꼭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였는데 아, 예 이구지구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 근데 이 지금 등유 가격도 지금 한 50% 가까이 마찬가지로 재작년 1월 대비 작년 말에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핵심은 뭐 탈원전 이건 이런 문제 일단은 2차 문제고요. 2차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인도 아니고요. 탈원전도 안 했는데 예, 핵심은 지금 이 전쟁, 겨울철 이 난방 수요, 네. 유럽의 이런 비축량 확대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예. 단기간에 급등한 게 원인이에요. 예, 예.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전임 정부가 뭐 가격을 안 올려서 그렇고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재근 박사님 예. 뭐냐면 그 지금 가스값이 올라가고 예. 난방비 폭탄되는 원인을 예. 기본적인 원인, 상식적인 원인을 자꾸만 등한시하게 예. 되면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죠. 돌려버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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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관료들도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거의 도외시가 돼 있고 문재인도 나쁜 예, 사람 탈원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전 마피아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진짜로 끊임없이 이렇게 예, 무슨 우리가 과거에 부관참시라 그러죠. 네. 왜 이게 죽은 사람까지 꺼내서 이렇게 배잖아요. 네. 뭐 비슷한 느낌인데 네. 계속 끊임없이 전 정부의 탈원전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예, 예.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탈원전은 어디까지나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2083년까지.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비중이 원전 발전량이 늘었어요. 실제로는. 늘었어요, 맞아요. 예, 실제로는. 그랬고요. 뭐 결국은 이 내용들도 살펴보니까 당장 뭐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신규 원전을 더는 안 짓겠다. 아. 노후된, 너무 노후돼서 이제 멈춰야 되는 월성 1호인가요? 네. 그거를 이제 멈추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을 이 팩트 체크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 이 내용을 찾느라고 너무 검색을 오래 했다니까요. 안 나오죠, 그런 게. 예. 언론에 안 써. 안 나와요. 주요 특히
소위만 하는 메이저 언론들, 큰 빅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생태 이런 거 고민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나 이렇게 조금씩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국민들 눈을 가리고, 이런 게 상황이 이제 문제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하나는,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늦게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뉴스를 딱 보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본이? 예.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아. 후쿠시마 원전. 아, 그, 원전이 터져, 2011년인가요? 이게 우리가 체르노빌 뭐 이런 거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아, 일본이 뭐 안전은 최고고 뭐 이런 얘기 엄청 떠들었지만 하물며 그런 일본조차도 원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원전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은 없어요. 저희 지하철에서 사고 나는 거 가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야, 21세기 최첨단 뭐 AI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서조차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도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요. 원전은 하물며 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기술은 이 세상에 그런데 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원전, 원전, 원전 맨날 자유와 원전 원전이 자유와 원전이 있나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원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수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본질은 어디냐? 뭐예요? 저는 이렇게 북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핵 개발하냐?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나라에 돈이 없는데 미사일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지?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안에 정치적인 어떤 이 지배 권력을 놓고 보면 군수 산업, 핵, 무기 만드는 이런 쪽이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이 원전의 이 세력들이 진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전 마피아라 그러면 어디 어디를 줄 수가 있습니까? 뭐 일단은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들에 있는 이제 핵 서울대도 있죠. 핵 원자력 관련된 과들도 있고 예를 들면 재단도 있고 그 안에 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존 생계 문제하고 다 연관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 막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해당과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편에서는 이분들은 사직생이라도 해요. 죽을 각오로 자기 생존과 생계로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겠죠. 로비도 치열할 테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심리에는 여기 수출 문제. 그것이 어떻게 윤석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결합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건 과거의 민주정부들이나 이제 소위 말 이런 정부들은 기후변화. 생태, 환경 이런 이슈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로 이 보수 쪽 또는 이제 우파 진영으로 이 원자력 이 그룹들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아, 자기들끼리. 예. 거기 또 이제 그 기업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원자나. 뭐 두산이라든지 뭐 두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기 또 다 이제 연결돼 있어서 이제 있고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이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리고 안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소규모 지역에 이렇게 원자력처럼 집중화된 이런 에너지원은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누굴지 모르지만 어떤 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미사일을 쏠까, 어디에다가 예를 들면 폭격을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할 때, 그럼 항복할 수도 있어. 예, 어디에서 예를 든다면 그런 데다가 하나 딱 떨어뜨리면 국민이 완전히 피폐해지면서 손들 수도. 아 이거 2차 세계 대전 때 히로시마에다 딱 떨어뜨리니까 그냥 일본이 손들어버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아시지만 우리가 전쟁은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전쟁이 불리하잖아요. 전기가 그런 셈이에요. 저기 먼 데서 서울까지 지금 전기를 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기후위기, 뭐 대단한 태풍이 불고 대단한 바람이 불고 막 이래서 만약에 선이 끊긴다. 전기 없는 삶. 저희 여기 지금 전기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 생각해 놓고 봤을 때도 집중화돼 있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저는 가끔 진보가 진짜 보수인가? 이런 말도 가끔 하고 싶은 게 안보라는 이슈로 놓고 봤을 때 효녀 원전은
반 안보예요. 그러니까 예. 유럽이라든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업에 추적을 다하고 있고 예. 원전은 과도기로서의 예. 과도기로서의 예. 어떤 그런 장치 정도 수준만 예. 이제 이해하는데 우리는 목표야 원전 창출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안전하게 에너지를 어떻게 잘 그렇지. 확보하고 공급할 거냐가 핵심이지 원전이냐 탈원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맞아. 아까 제가 노르웨이 북유럽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북유럽 보니까 네.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노르웨이가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98.6%예요. 와. 100% 가까워요. 근데 아시죠? 노르웨이가 원유도 나고요. 맞아요. 천연가스도 나요. 그거 가지고 국부 펀드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바본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전과 가스가 나는 그러니까 옛말은 원유와 가스가 나는 나라에서 왜 재생에너지를 100% 가까이 할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기존에 있는 에너지원들은 고갈되거나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예. 풍력이라든가 그렇죠. 이건 완전 친화적이니까 예. 이거 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가 이건 뭐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있을 거니까. 저희 자꾸 독일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독일은 이미 40%가 재생에너지고 원자력은 한 12%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은요. 원자력이 거의 30%고 재생이 7%? 5%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수층들은 누구더라? 그 사람 뭐 TV에 나와. 예. 독일이 원전이 프랑스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원전해야 된다고. 예. 이 완전히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자꾸 맥락을 벗어나서 네. 그 얘기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좀 보는 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언론에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가 예. 기후를 활용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가야 될 방향. 저희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원 빈국이잖아요. 맞아요. 자원 빈국에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도 저희는 원유와 가스가 죄송하지만 안 나오거나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흐름에 맞춰서 진작했어야지. 가야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했어야 돼. 예. 안 하고 말이지. 예. 그때 이제 방향성만 제시한 거예요. 방향성만 제시. 그렇죠. 근데 이게 아쉬운 거죠. 임기 말에 마지막에 그린뉴딜 이런 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임기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정권 바뀌니까 다 사라진 거죠. 원전 마피아들이 예. 이 윤석열 정권 탄생시키는데 원전 마피아들도 굉장한 공헌을 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뒤에서 똘똘 뭉치니까. 왜냐하면 이거 정권을 바꿔야지만 지들이 살아남고. 예, 바꿔야지만 원전을 부활시킬 수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예. 나중에 실제로 원전 사고 나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전임 정부 탓하겠지. 사고 나면 그냥 우린 끝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무슨 나중에 변명이 뭐가 필요하고 뭐 예, 또 찾겠죠. 사고 책임자 누구야? 네. 해서 뭐 찾아서 막 조지겠죠.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우리 삶의 터는 다 마비되고 다. 자, 그러면 지금의 에너지 대책을 어떻게 뭐 좀 내놓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답답한데. 예. 이런 이제 단기간에 거의 뭐 100% 폭등하고 막 50% 폭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긴급 상황에는 긴급의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정책적 대응을 보니까 너무 느슨해요. 일단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니까 일단 취약계층 요금 할인하고 바우처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저 취약계층 아닙니다. 네. 교수님 취약계층 아니시죠? 네. 근데 지금 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야 되는 요금이 막 두 배, 세 배 뛴 거는 중산층 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취약계층만 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또 상악시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저는 이번 달 요금 냈어요. 지난 요금 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예. 이 요금 못 내는 그 한계에 몰린 중산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바우처는요 신청해야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우처 예산이 남았대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바우처가 결국은 취약계층한테 신청하라는 거잖아요. 고령층, 독거노인들, 예,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 했잖아. 왜 신청 안 해? 몰라서요. 이런 게 너무 많고. 또 뭐 이런 예. 것도 해요. 난방 효율 개선 사업이래요. 이게 보니까 뭐 컨설팅 해주고 노후 보일러 점검해주고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주고 뭐 이런 사업이랬는데 일단은 규모가 너무 작고요. 천억도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난방비 올라간 건 막 급박하게 다가온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느 뭐 컨설팅 해주고 집이 이래서 추워요. 보일러 바꿔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 뭐 하는 거야? 느슨한 거죠. 이런 작업은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그럼 뭐 기업하고 또 연계돼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근데 아. 이제 말은 비상식이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예. 되는 대응 정책 치고는 너무 답답하다. 자 일단 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IRA 한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예. 꽤 시끄러운데 결국은 이 IRA 내용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잘 보면 네.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전기차하고 배터리 산업 지원하는 거고요. 네. 이 또 요체는 뭐냐면 외국에서 생산하지 마라. 미국에서 말해. 생산해라.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세금도 깎아주고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지원해 준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 보호무역인 거예요. 옛날에는 관세나 뭐 비관세 장벽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라. 세금 그래야 우리가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도 준다. 이걸 하니까 유럽도 결국은 그래? 그럼 우리도 뭐 바이 유로피언 할래. 우리도 우리는 뭐냐면 유럽에서 생산한 거 EU에서.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래.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국은? 한국은 지금 못해요. 눈치 보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내수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지. 이런 거 못한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과거 일본이 네. 일본이 잘 나가다가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 그래가지고 환율을 딱 대규모로 건드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엄청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고 아, 그러다가 일본이 소위 말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미국은 패권 국가는 일일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군사적 위협에 처했을 때 나서고 뭐 이런 거는 역할은 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유, 옛날처럼 그럼 옛날에 한국이 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일 때 냉전의 최전선에 있을 때는 도와줬어요. 도와줬지. 그때는 왜냐면 필요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전쟁의 전선의 최끝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정하게 눈치 보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불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해요. 일본이 기억나시죠? 소부장. 네.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대뜸 소재, 부품, 장비 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쫙 들어와 버렸어.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부장 관련돼서 많이 대응을 해서 지금 국산 대체 화율을 많이 네. 했잖아요. 네.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영원한 동맹은 없어요. 근데 신경을 안 돼. 그러니까 눈치는 보더라도 뭐 오리 백조가 그렇다며요. 이게 우아하게 날더라도 밑으로는 막 발길질 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저희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다 미래 산업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다 넘겨주고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 눈치 보니까 못해 이렇게 가버리면 저희 미래 먹을 거리가 없어져 버려. 다 미래 먹을 거리도 아니에요. 당장 먹을 거리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유, 끔찍한 얘기다 진짜. 예. 그래서 이게 한국판 IRA 하겠다. 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잘못입니까? 해야죠. 아유, 네. 아유. 근데 뭐 말귀를 들어먹어야지 도대체. 예.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요. 예. 그냥 좀 답답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나라가 이게 앞으로 나가기지는 못하더라도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산업 정책 같은 것들 보고 있으면 이제 답답해지기 답답한 거지 이거는 이름도 계속 원전 얘기만 하고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 네. 먹거리가 네. 우리 아들과 우리 미래 우리의 네. 세대들이 그럼요 진짜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질 네. 테고 이러다가 몇십 년 지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나들나들 선진국들이 다 100% 하고 있는데 원전 그때도 아무도 원전 네. 원전 아무도 안 써요 이런데 우리 혼자 원전 이러고 있으면 우리 거 누가 수입해 가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 간단하게 좀 볼까요? 예.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서울시청 앞에다가 도서관 예. 앞에다가 아.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예. 정말. 이거를 지금 철거하겠다. 예. 개고장을 날리고 말이죠. 예. 아, 진짜 그 전에
그 제안을 했대요. 서울시가 분향소를 어디다가 네 군데가? 이전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까요? 우리가 서울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녹사평역 지하 4층. 저는요. 인간 진짜 이렇게 감수성 없는 감정 없는 이게 냉혈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족들이 유가족들이 내 자식을 지금 못 떠나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아휴, 그렇잖아요. 진짜. 어. 근데 이걸 지하 4층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감하지? 조용히 있어라 이것이 하여튼간에. 와, 저는 좀 아니 저는 좀 끔찍한 얘기죠. 춥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물며 남모르는 지나가는 누가 울고 있어도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게 인지상정의 사람의 감정인데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또 어디 분향소를 어디로 옮길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고민 뭐 아, 고민돼서 어딘지 뭐 이런 얘기는 잘 이해가 돼요.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와 지하 4층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저는 진짜 말을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 서울시의 발언,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너무 웃겼는데 네.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이 천막 분향소가 국민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고 시민 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에라이 아유 진짜 제가 제일 웃기는 건 안전 문제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런 뻔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 얘기를 해요. 안전 천막 분향소나 설치해 놓는다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아우 나 이제 말을 못 하겠고요. 유족들이 그 추우니까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네. 전기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끊어버렸다. 네, 그것도 못 가져들어가게 하고요. 야, 진짜. 뭐 그다음에 뭐 국민 공감? 국민들은 지금 유가족분들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말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향소를 없애자? 아니 누가 그렇게 지금 막 분향소 없애자 예를 들면 이제 100일 돼. 100일. 예. 그다음에 100년을 한 것도 아니고. 시민 간 충돌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차가 안 맞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거기 와서 깽판 친 놈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럼요. 여기서 유가족들이 여기서 뭐 춤을 추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여기 와서 또 현수막 걸고 뭐 시체 팔이라 그러고 뭐 자식 팔아 가지고 뭐 한몫 챙기냐 그러고 뭐 막 방송 카메라 들이대고 24시간 뭐 이거 하고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핵심인 거지. 시민 간 충돌 가능성 때문에 이걸 이런다. 그러니까 창원시 의원 뭐 김민아 의원인가요? 네네. 이런 분은 다시 자기 SNS 다시 이제 뭐 복구하고 뭐 무슨 뭐 징계하라고 그랬더니만 제명하라고 그랬더니만 유급휴가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결국은 이제 뭐 출석 못하게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월급은 다 나오는. 이 사회가 폐륜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아니 이거 이런 기본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아니 이게 폐륜이 또 폐륜인데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인간의 그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최소 조건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게 다 지금 흔들리니까 저는 이게 2차 가해도 하나도 지금 경찰 안 맞고 있어.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막 다음날 수사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슨 뭐 아보카도 오히려 미끄러졌다. 마약이다. 뭐 이 유가족이 이득을 취한다. 성희롱도 있어요. 심지어 막 이런 것들 저는 보면서 이런 거 왜 이거 내비두는 거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건 저는 뭐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웰빙 정당이 정말 민주당도 웰빙 정당이다. 이게 느끼는 게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탄핵소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고민해야 될 이슈입니까? 아니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산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했잖아요. 네. 왜 계산하죠? 잘못했다. 일관되게 더구나 유가족이 이분 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건 지금 아니 뭐 대통령 탄핵소추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고민이 되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국회에 보장돼 있는 권한이고 법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인데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그리고 이게 진정성 가지고 집요하게 안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하나가 뭘까? 그거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국정 예를 들면 저희 국정감사 국정조사 끝났잖아요. 뭐 성과 보고서 채택하고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유가족이 체감하기에 성과가 뭐가 있었나요? 근데 저는 제대로 사과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아, 보고서 채택에 성과가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의제만큼은 정말 잘못,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웰빙정당 예. 얘기 나오는 거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죄송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저는 떠오르는 거예요. 50 청문회 때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한 겁니까? 저 나쁜 놈들. 명패 던져버렸어. 예.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의원이 한 분도, 이런 결기를 보인 의원이 안 보여. 안 보여요. 이 의제는 물론 모든 일이 다 정치 이슈겠죠. 특히 뭐 국회의원이나 정당 하시는 네. 분들에게. 근데 네. 이 이슈는 정말 원칙 그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목이 아유. 시사청담이니까. 예. 아, 밝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사 열담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예. 이재경 박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항상 이진동 대표님하고 이렇게 토크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갖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조금 올 스피드 있게. 아니, 앞 시간을 너무 길게 쓰셔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완전히 저분이 이렇게 흥분하는 분이 아닌데. 아니요. 이태원 침사 부분에. 아, 예. 그 흥분하셔도 되죠. 네, 그래요? 인간이면 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니, 그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그리고 뭐 요즘 언론이, 언론이 보니까 또 갑자기 원래 12구 이태원 참사 용어로 썼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헬로윈 참사, 헬로윈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왜? 바꿔요. 용어를 한번 보시면 아~ 몇몇 언론들이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헬로윈이라는 걸 집어넣는구나. 그렇죠. 얘들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를 어떤 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12구 참사라고 하든지 이태원 참사라고 하든지 이게 정확한 거죠. 그게 그 헬로윈이라는 어떤 축제의 장에 갔지만 그게 뭐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가가 또 관리를 잘못해서 이루어졌다는 네. 것들이 지금 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굳이 헬로윈이라 붙여서 마치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당한 것처럼. 또 프레임을 짜는구나. 아, 뭐 하여튼 진짜 근데 나쁘다. 그 뭐 프레임보다 그 용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 좀 세월하고 좀 다르지 않아? 얘들 한번 보시면 몇몇 언론들이 지금 갑자기 어디가 그래요? 갑자기 조선일보가 또 시작했습니까? 헬로윈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또 시작했습니까? 내가 또 한겨레 경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천공.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천공 그동안 민주당 얘기도 잘 안 하다가 하여튼간에 네. 천공 어제 질문들이 정의당에서 먼저 이건 천공 문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뭐 네. 그 이미 알려진 대로 네.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작년 12월에 김종대 이제 전 의원이 얘기하고 제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인가 해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을 했고 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네. 이렇게 쭉 그래서 물밑에서 가라앉아 있다가 네. 왜 다시 지난 2일인가 이제 부수찬.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그 점화한 내용이 이제 처음에는 그 뉴스토마토라는 그 인터넷 언론을 네.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할 때 네.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부승찬 전 대변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 뉴스토마토에다 또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뉴스토마토는 부승찬 대변인 플러스 다른 국방부 뭐 군 관계자든지 취재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나갔고 한국일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일보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을 부승찬 대변인이 권력 간보라는 저서에 담을 내용이다,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일보는 또 그 책 내용을 갖고 해서 그 당일날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예, 같은 예,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재점화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라든가 책에 다 일기장이 있었는데 일기장 그 파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목만 네. 읽어보면 네. 뭐 짧으니까요. 예. 장관과 함께 미사일 전략사령부 청사에 도착하자 네. 육군 총장 전략사령관 네. 업무 현황 보고가 있기 전에 아니 저 전략사령관이 영접을 했다. 네. 그리고 나서 업무 현황 보고가 있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육군 총장이 쫓아와서 말씀드릴 게 있다며 뭐 귓속말로 글쎄 말이야. 뭐 총 그 땡땡땡 여기서 김용현 이제 당시 경호처 지금 경호처장이죠. 이 총공과 총장 공관하고 육군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자기 그럴 리가 있냐. 총공은 눈에 확 띄는데 그래서 다음 날 또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총장 남영주 총장한테. 그 다음 날 또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저기 저 전 대변 얘기하는 게 세 번째는 자기가 또 다른 루트로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의혹인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거를 들은 것을 들었다. 이 마치 풍문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신빙성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가짜 뉴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허위 사실이란 네, 부승찬 전 대변이라고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일단 고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줄거리인 거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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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명색이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란 분도 국방부 대변인을 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거를 얘기를 한 사람 남영진 육군 총장이에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이 남영진 육군 총장인데 전 육참 총장은 지금 조용하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막 고발 대통령실에 나서서 고발해 버리고 하니까 조금 이 뭐랄까 이렇게 좀 주눅 들지 않겠어요? 맞아요. 뭐 일단은 그 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국방부 전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총장이 쫓아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네. 대변인한테 얘기한 거니까 네. 이걸 저보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참 총장이 남 총장이 알고만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이제 처음에는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 저는 저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기속말로 알려줬다는 거는 하라는 얘기. 언론에 얘기를 하라는 하라는 거였어요. 얘기야 그거는. 근데 그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언론에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라고 직접 물어보면 아, 그거 안 되지. 아, 그럼 물어보면 그걸 그 뻔한 이게 소리 이신점심으로 이게 통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그걸 대답을 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판단하에 언론에 그 당시에 공표를 했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그렇죠.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가짜 뉴스냐 아닌 이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럼 막을 수도 있었지. 막을 수도 있고 또 확인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면 뭐 그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아니면 아니다 해명하고 그리고 맞으면은 또 사과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또 주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일을 항상 더 키우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뭐 정치권으로 옮겨갔잖아요. 이 문제가 청공 네, 네. 문제, 뭐 청문회도 뭐 나오게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비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단계. 지금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않고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가고 사실상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국방위원회에서 부르겠다. 국방이나 이제 운영이나 예. 대통령실 관할하는 게 이제 운영이고 네. 하니까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어디서 불러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또 상임위원장들이 다 여당이에요. 하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고 있고 하나는 한교 국방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난관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야당이 그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맨 지금 떠들기만 하고 뭐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말만 있고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김건희 특검도 말만 해놓고 지금 꺼내놓고 된 게 없고.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좀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한번 잘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돌파할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천공을 불러내야지 국회를 진짜. 더 이상의 천공이 불러내야죠. 아니 그 사실인지 아닌지 네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핵심은 천공하고 남영신 육군 총장하고 두 명 불러내면 될 거 한 명 더 있어 공관관리관 불러내면 불러내서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천공 너는 거기 왜 갔느냐. 네. 어? 딱 세 명이면 돼요. 세 명. 그렇지. 어. 네. 그래서 아, 천공이라는 진짜 무술이니, 네. 아, 무술이래, 역술인, 무속이니, 네, 진짜 그렇게 그 뭐야, 그 저 관절을 가서 보고 뭐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당시에 김용현 처장이 경호처장에 들어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 기록 남기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출입 기록이 없는 게 확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백한 네. 물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일단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긴데 이게 검사 틀이거든요. 항상 검사 틀이거든요. 자기가 항상 뭐 어디 뭐 추진할 때 네. 그 누구죠? 거기 검사 출신들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거의 확인한대요. 전화해서 얘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럼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걸 확인해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네. 확인해서 하는 건데.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검사 틀이거든요. 아, 그게. 네, 제가 이제 그 대선 전에. 네네네. 이건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는데 대선 전에. 윤석열 탐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검사만 하다 26년 검사만 하다 나왔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해서 윤석열 탐구 3를 1, 2, 3를 썼어요. 아, 뉴스버스에서.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대선 선거 전이니까 2월 달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우려하는 대로 다 네. 적중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이제 해서 검찰 내에서는 많이 이제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큰형님 리더십이 이 그 자기 사단들 이렇게 챙기는 예. 패거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패거리 리더십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포용 대신 보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이제 하나 했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검사 윤석열 스타일이 뭐 강골 검사이고 강한 소신 있고 뚝심 있다 그랬는데 이건 독선 독단으로 갈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 독선 독단으로 가면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고 불통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고 또 하나는 이건 검찰 정권 검사 정치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썼던 게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예.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면서 10중 8구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검찰 요직이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면 그 검찰은 코드를 맞추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정권과 한 몸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윤 후보의 이력을 보면 그 당시 후보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을 겸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거네. 네. 아, 참. 예. 한번 그 1, 2, 3를 한번 보시면 네. 아, 저도 좀 이 그 적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렵습니다. 우려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때 네 번째 안 쓰셨어요 혹시? 아 이제 아니 그때. 1, 2, 3에 이 기사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번째는 네. 이런 그 검찰총장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그 적중됐다고요. 아니 5년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제 네. 두고 봐야 좀 네. 하기 또 하기 나름이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네.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 들어갈까요? 네. 네. 뭐, 네.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 문제. 어제도 정청래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무슨 뭐 정청래 의원이 뭐라 했지? 뭐 하여튼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까리기도. 아주까리. 이런 건 얘기 잘해, 정 의원이. 아, 근데 저는 그렇죠. 그 대정부 질문을 적어도 하려고 나오면 한동훈 장관 말 잘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비아냥 조롱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공부를 좀 해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와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어떤 흠이 있는지 틈이 있는지 그걸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비아냥 조롱 이게
보는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뭐 쾌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호 해소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좀 과거의 대정부 질문이나 과거의 야당 의원들은 뭐라도 자료라도 하나 긁고 와가지고 해서 이게 또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박회동 의원인가? 뭐 노태우 비자금. 뭐 그것도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공격수 하면서 많이 이렇게 깠잖아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맨 언론에 의존하고 했는데 언론은 언론대로 또 취재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야당에는 좀 더 전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맹렬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전투적으로 해달라. 이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한동훈 장관 이게 국민들이 김건희 저기 여사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게 궁금증 갖는 의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혹사항들이. 예, 예. 이런 의혹사항들에서 좀 치열하게 치밀하고 치열하게 나와가지고 좀. 예? 따지고 이렇게 장관들을 추궁하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인다 이거예요. 호통치는 모습만 보여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 하여튼간에. 예. 근데 물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라든가 이거는 진짜 그건 뭐 진짜 불량하지. 네, 아유. 좀 이건 정말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제도 딱 보니까. 뭐 왜 지난 정부에서 다 지난 그 저기 민주당 수사팀이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늘상 하는 지난 정부 탈행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실제로 그래요? 뭐 지난 정부에서 뭐 한 건 맞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사죠. 그렇잖아요. 그 뒤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또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 뛰어넘고 검찰총장이 됐고 한동훈 장관은 밑에 그 차장검사까지 하다가 네. 검사장 승진을 했고 맞아요. 예, 그 다 지난 정권의 수혜자들이에요. 예? 지난 정권 그런데 늘상 하는 게 맨날 지난 정부 타령을 해요.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말 없어서 저는 늘상 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인제 갈 때 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그 2021년 12월에 권오수 회장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때 2021년 12월이면 대선에 한참 핫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고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니까 그 무렵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조사도 안 받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려 그랬어요. 근데 체포영장을 그때 청구를 하면 진짜 와그락을 할 거 아니에요. 대선 개입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찰이 결국 검토하다가 못했죠. 그게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정권도 넘어온 거예요. 한동훈 얘기 그거구만. 지난 정권에서 그걸 안 했냐? 그렇죠. 왜 그렇게 했었어? 뭐가 있었으면 했을 거 아니냐? 이 타령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결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근데 이게 턱에 찼어요, 지금은. 어떻게 찼습니까? 이제 2월 10일이면은 권오수 회장 등 이제 주가조 그 도지치모터스 사범들에 대한 나오죠.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 1심 선고 때 어떻게 나온지가 이제 그 이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루 정황, 공모 정황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고 조사를 안 할 명분이 없죠. 재판부에서 이렇게 선고문을 낸다는 거죠. 판결이 나오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특검 동력도 받을 거고.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을 한참 전에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늦어져 있고. 어차피 근데 이 판결에 따라서 동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맞불로 이게 저기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비리 그러니까 방탄하라. 방탄 프레임에 넣었어요. 미리 선수치기를 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이 특검 추진하면 이건 방탄이야라고 선수를 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검 동력이 이제 힘을 받고 또 이런 방탄 아까 프레임에 넣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인가요? 오늘 7일이요. 그러면 3일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김건희 여사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구나. 네. 운명의 한 주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이진동 기자께서 보실 때는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냥 그건 저 판사 마음이죠. 그래도 판사 마음인데 네. 이제 중요한 쟁점만 좀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공소시효가 중요해요. 공소시효. 네. 왜 중요하냐면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법 이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죄거든요. 네. 근데 주가 조작 범죄는 10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네. 그건 지났다면서요.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죠. 다 지났는데, 지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공소시효 문제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공소시효 이제 두 번째는 이 죄를 이 주가 조작 3년 동안의 주가 조작을 단계별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단계 단계 끊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쭉 이뤄진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하나의 범죄로 보면 2009년 예를 들어서 12월에 범죄가 있었어도 그것만 단계별로 볼 때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지만 하나의 범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노세우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가끔 묶이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공소시효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의 죄로 포괄해서 보느냐 이걸 포괄일죄라 그러거든요. 예, 이걸 단계별로 보느냐인데 검찰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고 아 그래요? 네 검찰은 검찰은 변호사인 측은 이거 단계별로 끊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장을 손을 들어줄지 이제 이 부분이 또 관건이에요. 10일 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에 선고가 되는 거. 네네. 그 부분이 오전이나 오후 되겠네요. 저도 시간 안 맞는데 네. 그 부분이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인정되도록 공모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지만 통정매매 정황들은 벌써 나왔잖아요. 네네. 8만 주 뭐 네. 때려주셈 하고 나서 7초 뒤에 뭐 매도를 하고 김건희에서 매도하고 그걸 다시 네. 주가조작 공범이 사주고 이런 통정매매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때 검사가 물어본 게 이런 어떤 연락을 주문 그러니까 하라는 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이 땡땡이 직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문자 메시지 보여준 다음에 맞아요. 그거는 이 엄마가 한 게 아니라 권오수 회장이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래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공공 관계를 묶여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나온 정황 이외에도 어떤 증거들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저희들은 그렇죠 공판에서 나온 것만 이제 지금 아니까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공모 혐의가 이제 인정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하고 공소시효 포괄일죄로 되면 공소시효에 들어가고 공모 혐의 인정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 전주 돈만 됐다 그랬잖아요 계속 해명이. 돈을 계좌 이름해서 돈 되고 나서 자기는 몰라 저기 손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끊었다. 그게 이제 후보 때 해명이란 말이에요. 것이네. 그럼 돈을 냈는데 지금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적극 가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알만한 상황이잖아요. 때려주세요, 매도해 주세요 하는데 사고 팔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에 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 한 명이 전주인데 네. 이미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주 한 명이 유죄가 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10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유죄가 나면 전주 역할을 했다 그래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을 내는지. 네. 전주는 미필적 고의라 그러죠. 뭐 맞아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이게 혐의가 인정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를 예. 유심히 보면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뭐 가정입니다만 뭐 대통령 부인이라 그래서 네. 이 정권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그 10일 날 선고문이 어떻게 나는지 이런 그렇죠. 거기에 나온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특검도 탄력을 저는 받는 것이고.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군이 과거에 네. 가장 즐겨라기보다는 많이 언급했던 것 중 표현 중에 하나가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 많이 했어.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수사할 때 이 반격 막 조국 소 투쟁하고 할 때 이에 대한 대항 논리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였어요. 네. 근데 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권력 1, 2, 3 안에 들어가잖아요.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이 세 명은 뭐다?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검찰에 맡겨야 되냐?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죠. 충분히 국민 설득 명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검 동력 받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권력의 핵심적인 거네, 결국. 아,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가 그 전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무혐의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저는 여전히 무혐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무혐의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재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고. 무혐의 하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무혐의 하라고 하고 대신 이 특검을 어떤 국민적 이걸 하든지 여론을 하든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180석만 모으면 된대요. 단식을 야당에서 단식을 하든지 뭐 하든지 김건희 이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명분이 충분합니다. 살권수. 네. 네. 더군다나 뭐 이걸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방탄 프레임에 묶어놨지만 사실 판결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방탄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판결문 난 다음에 우리 이진동 대표님 알겠습니다. 분석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네. 벌써 끝났나요? 더 하시려고요? 아니요. 좀 기다리시면 요 3분 끝난 다음에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진동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정치파이터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대표와 남영희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정치파이터. 예. 남영희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진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진호입니다. 한 주 동안 정치파이터로서 많은 에너지 충만하고 오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정치 쪽 우리 상황도 제가 보기에 한 걸음 더 나아지는 좋은 쪽 방향으로. 좀 그러는 것 같죠? 네, 훈풍이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느낌인가요? 네. 입춘이었는데 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또 제 정당들이 함께했던 네. 추모대회 가서 네. 또 네. 입춘인데도 참 봄이 오는 것이 아직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출례 부사춘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통과시키는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나마 저는 이제 진전하는 그나마 모습이 민주당이 좀 보인다. 하는구나. 아.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왔어요. 뭐 경찰 추산 10만이라고 써준 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30만 됐어요. 네, 저희가 봤어요. 네. 당원들도 놀라고 거의 국회의원들도 놀고 다 놀랐어. 원래 제가 그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는 뭐 한 만 명? 이재명 대표는 한 만 명 오겠지? 정말? 생각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도 한 5만 정도 아무리 그래도 5만은 넘을 거예요. 라고 대중의 정서를 몰라. 근데 아,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파워입니다. 힘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딱
못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날 그 열기에 좋은 연설에 뭐 이 기분 때문에 그런지 저는 계속 입춘을 참 잘 지났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용인 저 누구죠? 그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하는 날, 네. 추모제하는 시간 먼저 했잖아요. 시청합에서 분향소 이제 전격 딱 네. 설치하고 그 옆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 저 이종철 대표님하고 지한이 어머니하고 인사도 하고 봤는데 그 각 정당 대표들 연설을 시키더라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이정미하고 용인 대표, 용인 의원님 하시고 이재명 대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 좀 굳어 있어. 그게 아마. 아, 당원들이 얼마나 올 건가. 참사 유가족들 만나면. 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네, 그래서 네. 그날 용인 대표 같이 계셨죠? 네, 있었고. 제가 아는 친척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가져왔고. 네, 저 용인 대표 어. 또 그 옆에는 또 그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 계시고 옆에는 또 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계시고 또 함께 예, 참여하다가 또 유가족들과 또 생존자들의 그 발언 듣고 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까지 차가운 아스팔트에 100일이 넘도록 나와 있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한 목소리로 분노했죠. 네. 근데 그 시청 앞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네, 어제. 그런 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시장이야, 뭐야? 제가 어제 이제 저 유가족들과 또 시민사회가 함께 그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네. 원래 오세훈 시장이 월요일 어제 1시까지 네. 네. 이제 네. 네. 철거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오세훈 시장 그렇게 뭐 안전을 얘기하면서 저기 저 녹사평 분향소에서 저 혐오 세력들이 유가족들을 정말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 이 모순 이거부터 반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서울시장이고 자기 대권을 노린다면서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하고, 어? 진짜 냉혈 시장 같아.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 정부도 그렇고 약간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극우 세력들과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사평역 지하 4층에다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라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깊숙한 대한민국 어떻게 서울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세월호 트라우마를 안고 혹시 앞으로 본인들이 그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오로지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판단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에 동조한다고 해서 본인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전혀 그 반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인기, 본인들 그 지지 세력만 네. 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탄핵소추 발의안을 탄핵소추안을 네, 야삼당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야삼당이 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 적극적으로 다 동감했고. 아, 정의당도요? 예, 당연히. 기본소득당도 다른 정당들이 만약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본소득당만의 네. 어떤 탄핵소추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물론 이것은 좀 거대 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라서 민주당이 처음엔 잘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뭐 이후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 후폭풍 같은 것을 우려하시는 좀 의원들이 좀 계셨죠. 하지만 뭐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주셔서 박근무 원내대표는 뭐 뒷얘기입니다만 처음에 적극적이었어요? 좀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민주당 내 의총에서 17분 정도의 발언이 있고 2시간 이상의 격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한 부분의 반감은 전혀 없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탄핵 발의 이후에 그 정무적인 판단의 이견들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나면 3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정지되죠.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헌재에서의 그 다툼들이 있을 텐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욱 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우리 쪽 뭐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입장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겠냐. 지금 정부 입장이 저런 식인데 그러면 결국 헌재에서 제대로 다툼을 하지 못하면 탄핵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시 역풍이 불지 않나요? 그놈의 역풍 이제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헌재가 핑계거리가 생긴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법원 판단이 그러잖아요. 최은수 씨 통장 잔고 무죄 혐의 때릴 때 무슨 근거를 댔습니까? 검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범죄를 소명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유리하게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당연한 거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수 국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에 이것이 기가 인용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그대로 둔다면 159명의 국민이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되신 사건의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면 과연 야당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라고 하는 좀 중요한 지점에서 결단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도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갖고 아니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한 거죠? 저는 사실상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그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만 하면 뭐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왜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기우다. 왜 그 생각하냐면 기우다. 저는 애초부터 계속 이상민 탄핵, 한동훈 탄핵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 3개월 이후에 변화된 정치 상황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그 꼬라지를 지금 언제 막 이렇게 분화해도 누구도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김도읍 위원장도 나중에 총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부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놓고 미래에 대한 그 닥쳐올 뭐 예견을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업성설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국회의 권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맞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심판해 나가는 거죠. 헌재의 몫이지 그건. 네네. 유가족과 뭐 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네. 많은 뭐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제기하는 이상민 장관의 위법 사유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근데 합니다. 근데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그 국힘이나 유서 예 그냥 뭐 뻔뻔스러워요. 본인들한테 가해지는 어떤 법률적 위반은 모든 게 가짜뉴스고 허위고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이 국정조사에서 그 답변을 끌어냈잖아요. 그걸 뭐 저거 하나 끌어냈어. 이성민 회원이 나간 책임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정권석 뭐 위원장은 이거 이 탄핵소추안을 마치 무슨 뭐 정쟁의 하나처럼 폄훼하고 싶어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은 진짜 뭐 며칠 전 그 대보름 달처럼이나 명확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제기하는 것이 크게 저는 두 가지인데 네, 네, 네. 하나는 법률이 정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위배했다는 거예요. 네.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이 책무를 완전히 위배한 것은 재난관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심각한 위배이고 네. 두 번째는 네. 잘못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위증, 허위사실, 유포, 책임 회피 등으로 국가 공무원이 져야 하는 어떤 신뢰의 의무라든가 네.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했습니다.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의 위배이고요. 이러한 위반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아까 저 용혜인 의원이 저 국정조사에서 지적하셨던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때 이상민 장관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 이런 참사는 새로운 유형이라서 재난 주관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국정조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재난안전법상에 참사가 발생하면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걸려든 거지 거기서. 그렇다면 재난기관 주관기관이면 해야 할 책무를 왜 안 했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들의 협조의 컨트롤타워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네. 도의성, 뭐 무능 이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다. 네. 또 헌법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을 받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내일 이제 본회에서 본회 통과는 못 막겠죠 국민의힘이? 또 네. 뭐. 국회 제적 과반 이상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150명. 그러면은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면은.
그 남영희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여파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들 특히나 저는 첫 번째 12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그 울분 중에 아주 정말 작은 조금, 부분이지만 네, 조금이라도 네. 달래드릴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첫 발을 떼는 네,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지금 이 무능한 정부 그리고 무대책인 정부 무대보인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절대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공통 네. 터져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아주 또 작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사회에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났을 네.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이후에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고 공무원 사회도 또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겁먹을까? 아니야. 한동훈 장관 어제 뭐 그 대정부 질문 예. 할 때 답변하는 걸 보면 아 뭐 저는 쫓겨가는 그 어떤 강아지의 모습 같은 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세게 물려고 하고 소리 지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밀어 몰아붙이면 넝타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책임 회피만 하더군요. 토요일날 그 30만, 40만이 모였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오진 않았겠지만. 겁쟁이들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던데 아, 말 그래요? 조심해야죠,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엄중하게 정말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지난 추모제 때 이정민 유가협 부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되게 가슴에 좀 와닿기도 하고 아팠는데 네. 참사 직후에 유가족들이 정말 고립된 섬 같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가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고립된 섬이다. 시민사회와 모든 정당들이 이렇게 유가족과 함께하고 네. 이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바로 그 상징적인 네. 표현인데 이것을 국민의 명령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장관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은 그 자리에다가 검찰 출신 차관을 하나 투입을 해서 그 직무를 유지해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정부가 본인들을 무슨 뭐 검찰 파견 회사 같은 것으로 아는 거 아닌가. 어떤 다양한 정말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데 우리 보내줄 검사 많아 같은 태도로 있는 것 이러한 무능함에 정말 국민들이 질리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내일 탄핵안이 발의돼서 통과되면 상당히 전국의 다른 여파들이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 있게 보죠. 자, 우리 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하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당대회. 야, 진짜 거침이 없어. 야, 어? 아,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런 정당이 있었어. 정당이 있었어요. 이거 거의 정당 파괴야, 파괴. 아니 저는 저희가 뭐 이준석 날려보내고 또 뭐 유승민 날려보내고 나경원 날려보내고 할 때 또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또 김기현 후보들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또 몰랐잖아요. 그게 문제야. 좀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 너무 차이가 나버렸어. 근데 그걸 누가 유발했느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발뺌을 하면서 계속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웃겨요. 지금 학폭 그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글로리 뭐 드라마 더 글로리 그 드라마 같다. 전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원래 뭐 막장 드라마가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도 보는 거긴 한데 저는 참 거의 막장 드라마. 예, 막장 드라마. 현대 정치에 너무 퇴행이라는 점이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돌아보면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박정희 정권 때 이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공화당 의원들을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끌고 가서 막 고문을 해서 결국 3인방 그 사건 의원들을 아예 의원직에 퇴출시켜버린 항명파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 지금 그게 막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그것이나 또 거기에 줄서기 하고 있는 이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 현대 정치가 참 50년 뒤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왜 그러는 거죠? 나 저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안철수는 진짜 자기 도와준 사람 아니야. 결정적으로 0.7% 해준 사람이야. 그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안철수의 생각이 그런 거였으면 단유라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나.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당시 후보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간을 볼 때 지적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 본인을 위해서든 본인이 표방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중도를 위해서든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시라. 그렇지. 지금 이 양강 구도속의 틈새의 반사 이익을 노리고 정치적 생존만을 도모하면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 예, 제가 대선 후보였습니다. 우리 영광이에요. 대선 후보하고 지금. 미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예측된 사단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 입문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였어요? 단일화. 그것으로 반사이. 네. 본인이 뭐 헤쳐나간 정치 뭐 지금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안철수 후보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네. 없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분 윤석열 찍으면 1년 뒤에 손가락을 손모가지를 자를 수도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가치 기준도 없이 바로 단일화 했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 그 생일을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이거 뭐지 나한테 왜 이러지? 당황해하면서 또 더 비겁해요. 유난 연대란 얘기를 못 쓸 때 쓰지도 않았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가 연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어디서 감히 네가 동급이냐 뭐 이러면서 유난 연대란 말 쓰지 말고 윤핵관말이란 말 쓰지 말고 그러니까 또 바로 꼬리를 내려서 안윤연대가 아니라 유난연대라 그랬고 윤핵관이란 말도 쓰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이런 총극이 어딨냐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정 책임자와 대표 후보가 동격이냐라고 막 일가를 하는 걸 정말.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정말 여당 대표를 어떤 지위로 보는 건가? 왕이죠, 왕. 예. 좀 가신 아니면은 뭐 군대로 치면은 저 하사관 뭐 이 정도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병 정도로 보는 거 같아요. 하사관도 아니야. 이 여당의 여자가 사실 더불어 함께 여자입니다. 이게 여당이 원래 대통령을 떠받친다는 당이 아니라 행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의미인데 지금 윤 대통령한테 여당은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꼬붕인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야당 대표는 도대체 뭘로 보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당비를 월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제가 그거 듣고 국회의원은 그보다 들리니까 내가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 이거야. 제가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선 완주를 했으면은 선거 보전 비용을 한 70억 받았을 거예요. 그거 포기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참 그 말 듣고 속 터졌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국민의당의 빚은 또 다 국민의힘에 전가했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만 계산하기는 좀 애매한 면도 있고요. 300만 원 직책 당비 내는 걸 가지고 그만큼 스피커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얼마나 천박한 계산법입니까?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본질, 대통령의 평소의 그 생각, 가치관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잖아요. 300만 원 대통령이 돼버렸어. 둘째 사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300만 원 가치밖에 없는 대통령이 돼버렸어. 근데 이 언론들이 그런 걸 지적을 안 해줘요. 그게 또 반민 세비 아닙니까? 그죠? 세비죠. 야,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는 돈에서 일정 부분 특별 당비 빠져나가는 거고요. 저같이 국가에서 녹을 먹지 않아도 당비 일반 당원보다 많이 냅니다. 그럼 이제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천원 당원은 어떻게 되는 아이고. 감히 300만 원과 1,000원? 1,000원 당원들 참. 불만 많은 게 우리 당에서 1,000원 이상 내면 당원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1,000원 내시는 건데 네. 갑자기 1,000원짜리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지금 근데 그거 민주당의 한 분이 그러신 거고요. 지금 국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거기도 책임 당원 1,000원인가 2,000원씩 낼 거야? 1,000원 원래 저희가 2,000원부터였다가 1,000원 낮춘 게 국민의힘 따라 한 거였거든요. 더 많은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300만 원 이제 1호 당원이 나타났어요. 아 너무 부끄럽죠. 대통령의 말은 그냥
내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네요.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또 정치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말이 정치의 격을 너무 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순간도 되게 웃겨요. 이 말이 왜 언제 이 앞뒤 순서가 막 지금 다들 엉켜가지고 너무 웃기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한테 경고를 한 거죠. 왜 지금 우리 저기 대통령 끌어들이냐. 선거에 대통령 끌어들이고 대통령실 끌어들이냐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상황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매월 내가 300만 원 내는다. 이거 모아지는 거냐고요. 앞뒤 손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 발로 들어가서 내가 할 만해서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비대위원장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고요. 안철수는 얼마나? 거기 보통 다 국회의원들도 아니 70만 원 제가 80만 원 이상 내는 걸로 알고 너는 그거밖에 안 내는데 300만 원 내는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구나. 참 나 진짜.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이 적이란 표현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갑자기 여기 뭐 이란도 다 적이고 북한도 적이고 뭐 이제는 안철수도 적이고 원래 뭐 정치가 정말 적과 동지를 가르는 거라라고 정치학자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때 이제 적과 동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나가야 하는 어떤 그 비전을 놓고 그렇지. 하는 이야기이지 이 개인의 어떤 권력과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저렇게 적과 동지를 이제 나누어서 자기 권력 추구에만 그런 말을 쓴다.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적이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적이 돼버렸어.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 여론조사 너무 차이가 나. 우린 김기현 밀리기로 했는데 너 우리 여론조사 높아. 너 나오지 마. 그거 아니야. 간단하지 뭐. 뭐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계속 몸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뭐 자신의 비전이 건강한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당내 민주주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대통령에 맞서야죠. 그래서 당내에 좀 보수 정당의 건강한 진로를 바라는 당심을 묶어내는 것 그게 선택해야 하는 길인데 과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뭐 여정을 보면 참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오준호 대표님이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 타인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단연대도 안 쓸 거예요. 윤핵관도 안 쓸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잘못되어가는 국민의힘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더 이상 그 대결 구도가 아니라 잘 타협해서 그냥 끝까지 뭐 완주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강도는 더 세질 거다. 눈밖에 났는데 저는 놔두겠어. 후보를 때리는 강도는 더 세질 거고 그렇다고 해도 뭐 그러니까 중간에 드랍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왜냐면 뭐 지금 이후에 총선도 그렇게 되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용기는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됐던 상황들을 저희가 복귀해 보면 또 캐비넷 속에 무엇이 있을 것처럼 또 세게 나올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멈춘다? 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 생명은 진짜 끝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그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고 한편 저희가 보면 더 세게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불출마까지 가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화는 더 빨라질 것이고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나경원 의원한테 또 가하고 있는 행동들 초선 10명이 찾아가가지고 연판정 돌렸던 초선 10명이 가서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했지만 이 얘기는 김기현 지금 후보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어제 보도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돕겠냐라고 한 것처럼 언론에 나왔거든요. 네,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런 모르겠어. 말장난들이 그 있냐고요. 저도 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봤는데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다기보다는 그런 네. 말이 나왔다가 또 그걸 수습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도 뭐 나경원 의원 또 본인의 몸값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시도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뭐라 그래야 돼 사태. 꼬라지 욕은 아니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저 당은 원래 2016년, 17년도에 없어졌어야 할 당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또 검찰총장을 또 데려와서 대선에 나가서 그러다가
대선을 대권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의해서 검찰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걸 몰랐지. 윤석열 오면 잘 들을 줄 알았지. 근데 검찰의 집단이 어떤지 모르고 완전 검찰 집단한테 완전 지금 포획당하고 있는 정당이 되면서 거기 있었던 뭐 정통파 나경원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못하고 거의 뭐 그 정 다 사라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야.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게 그 심평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딱 있어요. 네.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그 내부 분란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고 이미 그 대통령이 될 당시에 새로운 검찰당, 나만의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 총선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실 생사를 건 어떤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한석이라도 지면 뭐 레임덕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까지도 사실 갈 수 있는 거라서 생사를 걸고 지금 사당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들을 도와주는 이 측근 검사 집단들은 언제라도 전리품이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의 칼을 꽂을 수 있는 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적절하게 그런 뭐 지위나 자원을 또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의 뭐 기성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혀 우선순위가 지금 아닌 것이죠. 필요하면 썼다가 언제든지 이제 버릴 수 있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참담하고 이렇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말 스스로 해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스스로 해산하고 그냥 검찰당 이름 하고 해 그냥. 다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고립될 겁니다. 저게 또 당을 만든다라는 것도 이준석이 보면은 거기서 눌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뭐야? 이준석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 내보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일 거죠. 버티겠다 이거죠. 자기 대리전을 지금 다시 치르고 있는데 힘이 또 쏠리고 있어요. 실제로 네. 예 제가 그 저희 지역에서도 깜짝 놀란 게 그래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천하람 찍어줘야겠다라는 중도에 정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민주당도 무기력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준석 시즌2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 모이는 게 보이는데 그런 구상을 한 게 결국 이준석의 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국민의힘 우리가 빼앗길 수 없어. 오히려 검찰당 만들고 싶은 너희들을 내보낼 수도 우리가 있어라는 지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 어제 누구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준석 안 나간대. 절대 안 나간대. 그쪽이 나갈 거라고. 나가봤잖아요. 바른미래당 해갖고 힘들어봤잖아요.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하여튼 뭐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어제 권력만을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권력만을 지향하는 말이야. 국민도 그 사람들이 없고요. 결국은 검찰총장을 데려왔다가 스스로에게 당하고 있는 분화되고 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 세 번째 주제 요거는 우리 재난지원금 조사한다는 감사 국민 재난지원금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전 정부에서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특히나 경기도에서 지급했던 부분을 감사원이 다시 감사하겠다. 그럼 국민을 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나요?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정책,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뭐든 털어서 하나라도 잡아서 집어넣겠다, 구속시키겠다라는 그 욕망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여야 합의해서 집국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갔을 텐데 그 정치적 이득을 노린 것에 누가 그 혜택을 입었느냐 뭐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다른 포장을 분명히 할 텐데. 감사원이 말이 됩니까?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 2020년 그 4월에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을 결정을 했는데 이때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이거 하고 그것을 총선 직전에 결정한 것이 문 정부가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지금 그래. 답을 좀 정해놓고 짜맞춰 들어가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감사원 조사는 조사로 끝나지 않거든요. 검찰 수사로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같다고, 그러면 코로나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재난 기본소득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참 이게 사정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정치나 뭐 정부의 공공기관의 부패를 막는 것이지 네.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정치 세력을 제거하는 데 쓰이면 그건 결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바로 그런 길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더욱더 심합니다. 이거 진짜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안티가 있나요? 거기가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문정부도 또 이제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연장선상이다라는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예타 면제 부분을 건드릴 거면 사실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들을 예타 면제했던 거 건드려야 됩니다. 감사원에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회계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무 이런 부분을 감찰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지금 검찰과 모든 권력기관들이 전 정부와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거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상황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그 본부장 비리를 덮기 위한 그 방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쌍방울이님 다 제대로처럼 안 나오는 모양이지 뭐 계속 털어도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백현동 갔다가 아유. 감사원 논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재난이 발생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선이 있다고 그걸 안 합니까? 미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총선 보고 왔나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긴급한 상황에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 억지도 아니 억지 중에 지금 억지를 좀 부리고 있는 거고 당시에 2020년 하반기에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가 설문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민 1,000명하고 전문가 한 400명한테 조사를 하니까 1위가 전문가나 시민들 할 것 없이 1위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긴급한 생계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일을 감사하고 검찰 수사까지 만약에 간다면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 국민이 그럼 죄를 지었단 말이야. 아, 나도 은근히 내가 그럼 출연하고 개입 받았나?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이후의 결과까지 예단하지 못한 것도 지금 문제를 삼긴 해요. 말도 안 돼. 이게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전체 가치가 올라간 것 때문에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도 그 당시에 판단 못했던 것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데 이건 결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을 따져봐도 전 세계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이 100% 200%까지 올라가면서 확장 재정을 할 당시였지만 대한민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높였던 게 아마 46%까지 부채 비율을 올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60조 이상의 그 세수가 확보가 됐어요. 맞아요. 이게 문정부 마지막에 일입니다. 뭘 지금 뭘 따지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면서도 찔끔찔끔 나눠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잘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칼을 뺐다? 이거 역풍 불죠. 저는 이 감사원이 건전재정을 문제 삼고 싶으면은 건전재정에 가장 해악을 주는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기업 감세정책,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정책은 도대체 언제 감사 시작할 거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조차도 지난 코로나 때 적극적 재정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재정정책을 할 것인가는 그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 네. 것이죠. 이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 자기 기조에 따라서 전 정부를 탓을 하면서 사정기관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들 혹은 이 정책의 영역을 너무나 위축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천공이 국회 나오는 거예요? 불러 나와요? 불러야죠. 근데 천공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언론에 천공 봤네 만에 하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얘기할 게 아니고 넌 갔다 안 갔다 대통령실에서 고발할 게 아니라 천공이 유튜브든 어디 나와서
내가 말이지 그때 안 갔어요 뭐 갔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겠어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거는 긍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거, 한 번만 간다 거기? 뭘 하겠어요? 알 수가 있나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뭐 CCTV만 공개하면은 뭐 다 해결될 의혹인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네. 고발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정리할까요? 예.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검사 독재 이 정권이라는 거를 저는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그 민낯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오로지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본인들 세력을 더 확장시키는 것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런다고 국가 살림이 나아지고 국민들 살림이 나아지냐고요. 그리고 뭐 야당 쪽 탄압하고 전 정부 계속 탄만 한다고 국민들이 살기가 좋아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놓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 좀 해봐줬으면 좋겠고 아 지금 저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 조금이라도 칼을 뽑아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만 해줘도 저렇게까지 마구잡이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같이 동조하고 있는 이 상황 나중에 꼭 심판받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에서는 한마디 쓴 모양이더라고. 전당대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런 행보에 정말 실망하시는 국민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같은 이런 맞아요. 상황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이것은 이 거대 양당 구조에서 제대로 된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자신의 국민들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진정한 대안 정당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다. 기본소득당이 꼭 그런 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진우 후보였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아침에 또 나와주셔서 자택들도 두 분 다 멋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찍 예. 나왔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유, 네, 고맙고요. 우리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치 파이터 네. 네. 또 일주일 동안 잘 칼 갈고 계시잖아요. 화요일 날 또 칼을 뽑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 뉴스 코멘터리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내일은 저희들이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저희 장현주 변호사가 나오셔갖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좀 다뤄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 지금 현재 많은 칼을 휘두르고 계신데요. 어떻게 김건희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관철시킬 것인지 저희들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기 코너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결정하는 상은 드립니다. 자, 하여튼 하루하루가 좀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토요일 집회 이후에 대중들의 응집력이라든가 대중의 어떤 결집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팅방에도 많은 얘기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